과거엔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의 동작과 대화가 모두 다 어색했는데 이젠 아니죠. 사람과 많이 흡사해졌습니다. 아이돌처럼 칼군무를 추는가 하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이 중심엔 반도체 경쟁에 이은 미국과 중국의 로봇 패권 경쟁이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서 걸을 수 있는 로봇 H1입니다. 마치 아이돌 그룹과 같이 박자와 리듬에 맞춰 칼군무를 추고 짐을 넘겨받아 가까운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또 다른 로봇인 워커에스는 펼쳐진 옷을 가지런히 개고 종류에 맞춰 물건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인간처럼 생긴 데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최근 바이두를 비롯한 중국의 첨단 기업들이 개발했습니다. 지난달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인간형 로봇을 선보이자 이에 뒤질세라 중국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출시에 나선 겁니다. 동작과 대화에서 과거의 어색함이 많이 사라졌는데 두 로봇 사이엔 미묘한 차이도 보입니다. 대화의 자연스러움은 미국 로봇이 앞서는데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搭配深色系的裤子比较适合正式场合。 국가적인 역량을 쏟아붓는 중국 로봇은 동작에 강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로봇 패권이 어디로 향할지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한쪽은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미국 중심으로 하는 거고 중국에는 또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능력들이 월등하다 보니까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민첩한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현대차 계열사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생산 라인에 투입될 전망인데 로봇도 목적에 맞춰 다양하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